오늘의 역사 속의 사랑은 바빌론의 종료가 된 위대한 여왕 세미라미스 이야기입니다. 탄생과 왕비의 길. 세미라미스는 아시리아의 전설적인 여왕으로 시리아의 반인반수 물고기의 여신인 데르케트와 어느 시리아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세미라미스라고 하지만 페르시아에서는 샤미람이라고 합니다. 데르케토는 세미라미스가 태어나다 부끄러워서 아기를 버렸고 자신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데 세미라미스는 비둘기들이 기르다 왕궁의 양치기인 신마스라는 사람이 발견해 데려다 길렀습니다. 성장한 세미라미스는 니누스 왕의 장군인 온네스와 결혼을 했고 왕의 조언자가 되었는데 그녀의 조언은 그를 큰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니누스 왕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느베를 창설한 왕인데 아시리아 제국은 오늘날 터키, 요르단, 시리아, 이스라엘, 이란, 이락 및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를 포함하는 대제국이었습니다. 박트라 공성전에서 그녀는 개인적으로 방어 요충지를 점령하기 위해 병사들을 이끌고 도시를 점령했는데 니누스 왕은 그녀의 재주와 미모에 반해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니누스 왕은 강제로 온네스에게서 아내로 빼앗으려고 했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 소나네를 주겠다고 했지만 온네스가 승낙하지 않자 결국엔 그의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왕에 대한 두려움과 그의 아내에 대한 열정으로 온네스는 반미치광이가 되어 목을 매자살을 했고 니누스 왕은 세미라미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세미라미스와 니누스 왕은 니니아스라는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니누스 왕은 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한 전투에서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42년간의 통치. 니누스가 중태에 빠지자 병사들은 당연히 니니아스 왕자가 임시 통치자가 될 것으로 믿고 명령에 복종했는데 실제로는 세미라미스가 니니아스로 변장해 군대를 통솔했습니다. 그리고 니누스 왕이 마침내 세상을 떠나자 세미라미스가 집권을 해서 42년 동안 아시리아 제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녀는 용맹에서 아시아의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고대 바빌론 성읍을 재건하고 높은 벽돌담을 쌓아 외적으로부터의 침공을 방비했으며 페르시아의 에크바타나를 포함한 여러 궁전을 지었습니다. 일부에서는 3중세기 문자 기록인 베이스툰 비문은 다리우스 1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미라미스 여왕에 대한 기록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녀는 아시아 여러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도 정복해 제국의 아래에 두었으며 인도 스타브로바테스 왕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인도와의 전쟁에서 그녀는 재능이 뛰어난 장인들을 시켜 만든 인조 나무 코끼리를 앞세워 인도군 진지로 돌진했는데 인도군은 아시리아군이 코끼리까지 동원한 것을 보고 놀라 도주를 했습니다. 이 계략은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인도군은 그것들이 가짜 코끼리인 것을 알고는 반격을 가했는데 그녀는 반격으로 부상을 입고 그녀의 군대는 거의 전멸했고 겨우 인도 서쪽으로 퇴각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정조대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전쟁에 나간 병사들이 안심하고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가 처음으로 젊은 남자들을 거세하여 환관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이란 등지에서 대대적인 도시, 도로, 하수도 공사를 벌였는데 바빌론의 축성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유프라테스강이 낀 동서의 성, 그 중에서도 서성인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공학기술의 정수를 모은 건축물로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꼽힙니다. 바벨론 종교의 어머니. 한편 세미라미스가 바벨론 종교의 어머니라는 좀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히슬롭은 세미라미스 여왕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다신 숭배를 창안했고 바벨탑을 세운 니무롯 왕과 결혼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이 죽은 후 그가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했고 나중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단무스라 짓고 이 아들이 남편인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포교를 했답니다. 세미라미스는 아들 단무스를 초자연적으로 잉태했다고 선언하고 이 아들이 바로 구세주라고 주장했으며 나중에 자기 아들 단무스와 결혼까지 했답니다. 더구나 그녀는 태양신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는데 이것이 유아 세례의 기원이 되었다고 하며 세미라미스가 죽은 후 바벨론 사람들은 그녀와 단무스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무튼 유프라데스 주변의 고대 도시 또는 페르시아 지역에는 이 세미라미스와 관련된 명칭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니무롯이 죽자 세미라미스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니무롯의 몸을 토막으로 잘라서 여러 지역으로 보냈는데 니무롯의 몸을 받아든 많은 백성들은 니무롯의 죽음을 크게 애도했다고 합니다. 세미라미스가 건설했다는 시리아 히에라폴리스 밤비체에 있는 대사원에는 세미라미스의 머리에 황금 비둘기가 앉아있는 모습의 기념상이 있습니다. 또한 서아시아와 소아시아의 기념비적인 지역이나 구조물에 세미라미스라는 표현이 상당수 있는데 특히 유프라데스 주변의 고대 도시나 페르시아 제국에는 그런 명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원전 5세기경 다리우스 1세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는 내용을 기록한 베이스툰 절벽의 기록에도 세미라미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유프라데스 강의 흐름을 막는 인공제방도 세미라미스의 시절에 건축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튼 아시리아의 여러 지역과 메소포타미아의 전역, 즉 메데아, 페르시아, 레반트, 소아시아, 아라비아, 코카서스 등지의 세미라미스의 이름을 담은 명칭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이름들이 변경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터키 동부에 있는 반이라는 도시의 옛 이름은 샤미라마게르 되었습니다. 레이첼이 들려주는 사랑의 뒷이야기. 미누스 왕이 실존 인물인지 여부는 아시리아 제국의 열 왕기에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 확실하지 않으며 세미라미스도 실존 인물인지 또는 신화적인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미라미스라는 명칭은 고대로부터 널리 알려졌는데 학자들은 아시리아의 왕 샴시 아다드 5세의 왕비인 샤무라마트가 세미라미스라고 합니다. 샤무라마트는 세미라미스를 아카디아어로 표현한 것인데 샤무라마트는 아들 아다드 니라리 3세가 성년이 될 때까지 4년간 섭정으로 아시리아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샤무라마트 당시에는 아시리아가 인근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소아시아, 이란 지역을 다스렸고 그 후 방대한 신아시리아 제국을 잠시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신아시리아 제국은 나중에 북쪽으로는 코카서스 산맥,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란, 서쪽으로는 키프러스에 이르기까지 뻗어 있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에도 세미라미스라는 이름은 이라크, 시리아 동북부, 터키 동부, 이란, 서북부 등지에 살고 있는 오리지널 아시리아인들의 여자아이들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세미라미스를 전통적으로 가정파괴자 또는 창녀로 그리고 있는데 다산과 사랑과 섹스의 여신인 이시타르의 비둘기들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전설은 아르메니아의 왕 아라에 대한 것인데 아라는 아름다운 왕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수려한 미모의 왕이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아르메니아의 핸섬왕 아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사모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사절단을 보내 청혼을 하지만 아라 왕은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세미라미스는 군대를 동원해 아르메니아를 침공하고 아라 왕은 전투에서 목숨을 잃는데 세미라미스는 아라의 시신을 놓고 신들에게 아라를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르메니아 군대가 아라 왕의 죽음에 복수하기 위해 진군해오자 세미라미스는 신들이 아라 왕의 생명을 되돌려주어 살아났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전쟁을 끝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20세기에 들어와 위대한 시인인 나일이 차리아니 아름다운 왕 아라와 샤미람이란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아르메니아 문학작품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연극과 가극의 소재로 즐겨 사용되어 로시니의 가극 세미라미데를 비롯해 비발디, 레스피기 등이 그녀를 노래한 작품을 썼는데 세미라미데는 세미라미스의 이탈리아식 표현입니다. 마이에르베르도 세마리드라는 오페라를 작곡했는데 두 작품 모두 볼테르의 세미라미스를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세미라미스에 대한 전설은 중세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대표적인 경우로 단테의 신곡의 지옥 두 번째 서클에서 욕망 많은 영혼들의 하나로 세미라미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신곡에서는 세미라미스가 남편 니누스가 죽은 후에 자기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여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볼테르가 세미라미스 이야기를 희곡으로 만든 것은 유명한 사실인데 이를 바탕으로 여러 명의 작곡가들이 세미라미스의 비극을 오페라로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로시니와 레스피기, 비발디 외에 도메니코 치마로사,
마르코스 포르투갈, 요세프 미슬리베 체크, 자코모 마이에르베르, 페드로 칼데론데나 바르타가 세미라미데라는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아서 오네거는 1934년에 폴 발레리의 시를 바탕으로 발레 판토마임을 작곡했고, 이 밖에도 연극, 영화, 소설, 시 등의 소재로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미라미스는 기독교가 출현하기 전에는 긍정적으로 여겨졌지만 중세시대의 문란함과 유교를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아들과 근친상간 관계를 맺었고 부모 자녀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경쟁자들을 막기 위해 정조대를 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미라미스는 항상 그녀의 군사적, 정치적 업적으로 존경받았고 중세 후반과 르네상스 시기에 부분적으로 명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여성 지배자의 대명사로 사용되었는데 정치적으로 잘 통치한 여성 이해로 언급이 되며 덴마크의 강력한 여성 군주 마가렛 1세와 캐서린 여왕은 북부의 세미라미스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20세기의 세미라미스는 1954년 론다 플레밍이 연기한 바빌론의 여왕과 1963년 이본 푸르노가 연기한 나는 세미라미스를 포함한 여러 편의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존 마이어스의 소설 실버록에서는 세미라미스가 정욕적이고 명령적인 여왕으로 등장하는데 세미라미스는 어린 루시우스를 유혹하기 위해 행렬을 멈추기도 합니다. 카이로에 있는 세미라미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데 이곳에서 1921년 윈스턴 처칠이 주재한 카이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일본의 라이트 소설과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페이트 아포크리파 오브 더 페이트 프랜차이즈의 붉은 옷을 입은 암살자로 등장합니다. 또한 같은 프랜차이즈인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모바일 게임에도 출연하며 1973년 데디카토 아프라즈라는 음반을 발표한 이탈리아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꽃 중에 너만 보여. 내가 내 마음에 꽂혔으니까. 새를 닮은 꽃 새이지. 넌 내 안에 둥지를 튼 세상의 모든 꽃. 남정님, 세이지 꽃.